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웜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제트 페이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년대 모든 라디오에서는 빠르게 빙빙 소용돌이 치는 듯한 페이저 효과가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데이빗 길모어,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에디 바네일런과 같은 기타리스트부터 허비 앤콕, 리차드 티 등 전설적인 키보디스트까지 모든 뮤지션들이 그들의 음악에 페이저 사운드를 접목했습니다. 네. 웜 오디오의 제트 페이저는 바로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페달을 초정밀하게 재창조한 페달로서 외관과 재질부터 부드럽고 끈적한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현대적인 기술력을 접목하여 빈티지 기기보다 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페이저를 완성시켰다라고 하고 있네요. 제트 페이저는 페이지로 명명된 두 가지 모드와 Z로 명명된 네 가지 모드, 총 여섯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페이지 모드는 일반적인 페이징 효과로서 첫 번째 모드는 은은한 사운드, 두 번째는 좀 더 과도한 모듈레이션 뎁스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네 개 Z 모드는 퍼즈 효과가 더해진 환상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DC 어댑터 배터리 토글이 달려있습니다. 전원 공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Z레벨, Z모드가 활성화되면 아웃풋 레벨을 컨트롤합니다. 모드, 두 개의 페이지 모드와 네 개의 Z모드로 다양한 페이지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Z모드 선택 시 브라이트 퍼즈와 쉘로우 페이즈, 브라이트 퍼즈와 딥 페이즈, 다크 퍼즈와 쉘로우 페이즈, 다크 퍼즈와 딥 페이즈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레저넌스, 여섯 가지 모드에 모두 적용되며 SF 영화와 같은 사운드 효과를 조절합니다. 또한 모듈레이션 속도를 슬로우와 패스트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패스트, 슬로우 풋 스위치를 통해 언제든 모듈레이션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오르간이 로터리 스피커와 같이 속도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고 있고요. 이게 빈티지 페달을 복각을 해서 만든 페달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페이지 모드에서는 볼륨이 좀 작아요. 볼륨이 좀 작아서 제가 클린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페이지 사운드로 넘어갈 때 볼륨이 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Z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볼륨량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됐다라는 내용이 분명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드가 페이지 모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이게 페이지 1. 볼륨이 많이 주네요. 많이 줄고요. 근데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페이지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번 모드로 가볼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안 먹어요. 아무리 걔는. 돌려봤자 먹지 네.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일반적인 페이지 사운드 모드를 저희가 들어봤고 이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Z모드에서 보통 이 페달의 사용 목적이 두드러지는 거기 때문에 Z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네. 볼륨 높여볼게요. 이게 진짜 라디오에서 듣는 듯한 맞습니다. 그
그 왜 저희가 음악 같은 거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화기 수화기 넘어서 들리는 소리를 EQ대를 쳐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내는데 이제 음악 작업할 때도 그 뭔가 전화 받는 소리 같은 그쵸. 거라든가 아니면 클럽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그렇죠 어, 그런 어. 거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그쵸. 인트로에 어, 어. 듣는데 효과를 나 드럼 때, 나오면서 이제 네, 고해상도 막 이제 나오는데 어. 이제 그런 효과입니다 지금 하면 이제 붐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일단에 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모드였고요. 두 번째 모드로 가볼게요. 어, 진짜 웅왕웅왕 거리네요. 약간 토크박스 느낌도 들고요. 그러네요. 어. 그 뭐 효과적인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적인 이펙터로서는 지금 얘가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 레저넌스 노브를 중간까지만 레이트도 중간까지만 네. 그렇죠. 자, 이제 세트 모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또 저거죠. 문 열기 전 소리. 클럽. 헤이, 피터! 피카야!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4번 모드까지 일단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확실히 매력적인 사운드긴 해요. 매력적인 사운드인데 이 연주자들이 뭔가 이 무대에서 잘 판단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광폭한 퍼즈가 걸린 사운드라면 볼륨량이 이 정도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뭔가 이제 부스터라든지 프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죠. 프리를 사용을 해서 땡겨놨다가 네? 다른 이제 톤으로 넘어갔을 때 얘에 맞춰서 올려놓은 볼륨이 네. 갑자기 같이 팍 꺼야 네, 되는 걸로 네, 꺼야 되는데 네. 뭐 일단은 뭐 좀 더 네. 사운드를 들어보고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습니다. 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Z 레벨을 끝까지 한번 올린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2번 모드로 다시 가고요. 레이트와 다, 레저넌스를 한번 꺼볼까요? 네, 아예? 한번 다 끄면. 약간 이 뭐랄까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3번 모드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페달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퍼즈와 페이저를 동시에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페달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퍼즈와 페이저는 반드시 같이 쓰든지 페이저만 따로 쓰든지 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타 페달이 아니라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키보드라든지 신디사이저에 연결을 해서 연주를 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이 다뤄보셔야지 쓸 수 있는 페달일 것 같아요. 많이 다뤄보셔야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스테이지보다는 차라리 스튜디오에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연출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일단 저는 뭐 바로 한주평 드리면서 제가 코멘트 해볼게요.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웜오디오 이펙터 개발진들 이펙터 타임 좀 봐라. 그 사실 뭐 형님께서는 그래도 좀 좋은 점을 이제 좀 짚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현영님과 저 그리고 늘 많이 했던 그리고 현영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상계를 썼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부분들 중에 그 예전 페달들을 늘 언급하면서 현대에 나오는 페달들을 왜 칭찬했느냐 예전 페달들이 위상계를 거는 순간 볼륨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면서 기타 등등등 블라블라 이런 페달들이 네. 지금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면서 수많은 페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거를 재현했다 뭐 나름 개성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라고 나왔지만 일단은 아쉬워요. 뭐냐면 뭐 퍼즈랑 지금 결합을 했지만 이게 지금 요즘 기준으로 지금 페달이 거의 3개의 사이즈인데 이럴 거면 그냥 3개를 따로 쓰는 게 나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컨트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굳이 이 소리를 쓸 거면은 뭐 좋은 대안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좋은 페달들 써서 EQ를 깎아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심지어 저희 뭐 최근에 이제 또 리뷰했지만 존 메이어가 쓰고 있는 그래픽 저기 EQ를 써서 로우 때 다 쳐내고 네. 딱 그 세팅도 4개 정도까지 몇개요? 하여튼 세팅도 저장까지 되는데 해놓고 내가 원하는 퍼즈 페달에다가 밟아놓고 이런 소리를 만든 다음에 아까 도입 딱 들어가면 그 EQ 밟아서 끈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쓰기에는 얘는 지금 너무 역행을 했고 그리고 그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는 느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뭐 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 페달을 잘 사용을 못할 거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다뤘던 이펙터 중에 정말 너무 아쉬운 페달이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 등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아쉽다라는 것밖에는 좀 사실 좀 좋게 말할 수가 좀 없네요. 이펙트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까지 과거로 돌아갔다. 아쉬워요. 네. 정말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매력적인 사운드임은 분명한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볼륨을 맞춰놓고 크게 맞춰놓고 아예 이 페달을 밟아놓고 곡 처음부터 곡 끝까지 제트 페이지 모드를 사용하시는 연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해서 그런 곡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는 사이즈도 너무 크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네. 그렇다고 해서 효과적인 부분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에도 사이즈도 너무 크고 네. 가격이 만만치 않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페달들 빈티지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연주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5.5, 7.0. 아,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아갑니다. 뭐랄까요?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페달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키보드 같은 데다 한번 올려서 네. 사운드를 조금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